마음을. 누굴까요? 복동이는 알고 있을까? 가만히 있는 거 보면은 그날 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욕을 마치고 개운한 듯 단잠에 푹 빠져 있는 복동이. 내가 참 귀엽게 애기처럼. 아휴, 아주머니도 이제 좀 쉬시려나 했더니 어 겨울도 아닌데 웬 뜨개질이세요? 요새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 그래서 따뜻하게 올겨울나게 하려고 지금 옷 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복동이 때문에 분주한 또 한 사람. 놀이터 만들어주려고. 오, 어디서 페트병들을 잔뜩 그쵸? 모아왔는데. 네, 어? 이거 피통 저 복동이 네. 놀이터 좀 하나 해주려고. 복동이 놀이터까지 그야말로 지극정성이다. 아니, 아이들 키우실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애들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그때는 애들은 자전거 하나만 사주고 내가 해준 거 하나도. 복동이가 그렇게도 이쁘세요? 어 이뻐. 그 우리가 아주 쟤 때문에 요새 아주 사는 맛이 난다니까. 반려동물의 힘이죠 정말. 복동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다는 부부 성화에 제작진도 아, 나섰다. 아주 좋죠. 난 애들은 기분이 최고죠. 그때 복동이는 언제 잠에서 깼는지 벌써부터 놀이터 구경 중. 자기 건지 아나 보네. 그러게. 응? 들어갈 것 같지? 그렇게 장장 5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드디어 완성된 복동이 전용 놀이터. 5시간이 웬만이에요. 자, 처음에. 자, 녀석의 반응은? 자, 몸에 꽉 맞겠다. 그래. 가봐. 올라, 올라. 놀이터 맞나요? 옳지. 길고 유연한 허리를 10분 활용해 페트병 터널을 가뿐히 통과하는 복동이. 우와, 빠른 속도로 공 침대가 깔린 놀이방까지 도착했다. 아직은 주변이 좀 낯선 듯 얼떨떨한 모습. 하지만 곧 본격적으로 놀이방 탐색에 나서는데. 아우 좋아. 어 표정들 보세요. 아휴, 세상 편한 자세로 뒤집어져서는 아주 신이 났다. 신이 났어. 아빠가 만들어준 놀이터가 꽤 마음에 든 모양. 웃는 것 같아. 지금 웃잖아. 너무 좋아. 아우 좋아. 세상에. 그렇게 좋아. 아니 어머니가 사랑이 많으세요. 네. 제가 볼 때 웃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이거야 웃잖아요. 저 웃는 게 저게 웃는 거더라고. 아유 좋네. 아유 좋아. 우리 엄마 아빠의 복동이라 저는 행복해요. 에이 복동아. 아빠가 만들어준 것만 좋아하고. 아빠의 질세라 엄마도 비장의 선물을 꺼내는데. 뭐 선물 하나 또 만들었댄다. 자 날씨가 추워서. 아 쉬지 맞았네. 복둥이 주려고 쪼끼 떴는데 맞는 거죠? 귀여워라. 땀 엄마의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첫 작품. 아, 색깔도 예쁘고요. 만세. 아빠가 만들어준 게 좋지? 만세. 이거 안 좋지? 아이고 이뻐라. 탑 같은 거죠, 그런 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이쁘죠? 원진 같아 원진. 처음 떠보는데. 아. 잘하셨네요. 마음에 들어? 아, 좋지. 아이 따뜻해. 어, 좋아. 마음에 들어. 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얼마나 편안한지 입자마자 잠들어버렸다. 다음엔 빨간색으로 떠줄게. 복둥이가 자든 말든 엄마 벌써 다음 작품 구상 중. 자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아, 노란색도 하나다. 네. 좀 더 받아놓을까? 안 돼. 복둥이 하나 보셔야겠는데 어떡해요. 금이야, 오기야. 친자식 키울 때보다 더 깊은 사랑과 정성으로 복둥이를 키우고 있다는 부부. 근데 또 강아지랑 다른. 이 특별한 네.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 첫 만남부터가 특이했다는데. 어느 날 여기 수도가에 갔는데 얘가 거의 막 탈진돼가지고 저기 쓰러져 있더라고요. 하신 게 아니었군요. 석 달 전 집 앞마당에서 탈진한 채 쓰러져 있던 복둥이를 발견했다는 아주머니. 여기 뭐 전부 다 주위가 다 산이잖아요. 민가도 없고 저희 집만 없는데 얘가 산에서 내려왔다는 생각을 하지. 주변엔 온통 산뿐이라 그저 뒷산에서 내려온 이름 모를 야생동물이겠거니 생각하고 돌봐주게 됐다는데.
하지만 페럿은 유럽에서 생후 2개월 때